요즘 이쯤 되면 소리 안 지르시죠? 아니 소리 근데 안 지금 거야. 동생들이 못 물어봤대. 내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냥 말투가 강원도 말씨죠. 강원도 말씨 뭐 무슨 강원도 속초 사람 가끔 되게 네. 싸우는 말인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알잖아. 아 그래요?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쪽 말도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아 그래요? 선생님 좀 흥분하시면은 윽박지르는 꿍띠리리님 띠리리리님 첫 회부터 다운받으며 정주행 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잘하고 계십니다. 0401 전선생이 생각하는 좋은 여자 인생은 편에서 올라온 사연 중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하게 되었는데 반대편 당이다 라는 사연에 전선생님의 풀이는 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당 망한다 는 말에 완전 빵 터졌습니다. 반대편 당에 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게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 네. 아이디가 라스베가스에서 라는데 아 그분이셨구나. 맞아. 혹 미국에 계신다면 꼭 공화당 캠프에서 자원봉사 해주십시오. 아직도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잠깐 들러주세요. 유쾌한 방송 즐거운 목소리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쌩님 설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다시 진짜 새해가 된 것 같네요. 안녕하신가요? 전 아직 방학특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3월부터는 신랑이 바쁘게 일할 예정이라 그나마 지금 신랑 여유 있을 때 애 맡겨놓고 더 빨리 더 많이 놀러 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설에 설특집 법륜스님 증문즉설을 열심히 봤습니다. 안 그래도 팟빵에서 자주 듣는 프로라 실제로 TV에서 하는 모습을 뵈니 반갑더라고요. 신랑이랑 아이랑 내보내고 집에서 혼자 느긋하게 보고 있는데 문득 아니 왜 법륜스님 말씀하시는 게 왜 전쌤이랑 겹쳐 보이는 건가요? 야 내가 더 잘해. 야 이게 뭐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나도 봤다니까. 내가 더 잘한대. 야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전쌤. 걔가 중이고 나는 하자일 뿐이야.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 삶의 진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분 수행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야 수행은 꼭 절에서만 해야 돼? 나는 저 사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수행 다 했는데 눈 싸우는 거 맞죠? 야 자기가 더 잘한다.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아직에 비교하고 계시죠? 야 세상에 어떡하냐.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네. 하는 얘기랑 다를 바 하나도 없더만. 알았어. 아, 나 흥분해. 아. 엄청 맥신. 어. 내가 더 낫어. 아니 그러면 방송국에서 전쌤을 섭외를 해야지. 전쌤은 안 오잖아. 그죠? 야 걔는 중이고 다르잖아 그게. 일단 정토에 거기가 더 유명해. 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돼. 뭘 종교를 만들자고? 무슨 소리야 이게. 또. 와가지고 돌 닦고 가라고 막 와가지고 사지 공부하고. 전쌤부터 도가 안 닦여요. 나 이거. 알콜 도수만 늘어난다. 그렇지. 법륜스님은 천사 버전, 전쌤은 악마 버전으로다가 끄끄끄끄끄. 아. 스님께 천사라니 좀 말에 모순이 있는 듯 하나. 왜 그래? 난 재밌고 막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그 보고 나서 쟤는 내가 했던 말 따라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진짜 큰일 났어. 아. 두 분이 같은 말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힘듭니다. 네. 네. 아무튼 재미있게 네. 보았습니다. 네. 제 주변인들은 전쌤 만나고 마음에 상처 하나씩 안고 온 듯하다. 이봐 법륜스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다고요. 막 울던데? 아니 그거 자기가 이제 감동해서 우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나도 울어 만날 아니 우는데 거룩하니까 놀라가지고 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섭나? 이게 비교가 돼 나 진짜. 선생님 그 눈 부릅 뜨는 거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해보세요. 싫어. 아 진짜 네. 세상에 아무튼 저는 그런 게 없던 터라 힐링 플레이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그렇죠. 수 있어요. 상처를 하나씩 안고 가십니다. 말씀을 툭툭 하셔도 인간애가 깔린 게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뭔가 비슷하게 다독이는 마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쌤은 내가 더 낫지 않아?
그러실 것 같지만요. 야, 이분 예상하셨네. 아, 나는 예상 못했어. 너무 잘하셨어. 아, 나는 예상 네? 못했어. 나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아, 우리는 정도로... 예상하기 전에 이미 당했어. 아니, 이 정도로 나는... 바로 벌었고. 와, 자기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나. 야, 와. 내가 손을 안 써. 이건 와, 객관적인 내가 진짜. 보는 거야. 야, 나 이건 나 생생. 내가 걔부터 한수 일하는 걸 알겠는데. 야, 생각도 나는 했는데. 태어나서 객관적인 내가 보는 거라는 말 처음 들어. 야, 야,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 자기 객관화가 엄청 잘 되어 계신다. 와, 나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야, 형이 무슨 뻔뻔한 거야. 와, 내가 돈 안 냈는데 사실인데. 와, 아, 눈물 나 진짜. 아,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아유, 번지겠다. 야, 진짜. 네. 선생님을 아셨군요. 편집 적당히 하세요. 아, 이거 못해. 다 내보낼 거야. 나는. 시국이 하수상하여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게 되긴 하지만 어쩌다 외출하여 기침이라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네요. 네, 부디 이 상황이 별일 없이 넘어가길 바라봅니다.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얼른 나아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충격이네요. 저는. 아, 아직 충격이 안 가시네. 재밌네요. 네. 뭔가 오늘 방송 다한 느낌이에요. 김은주님. 설 전날 교통사고가 올 한 해를 평탄케 하다니 전쌤풀이 감사드립니다. 언제 빨강 땋콩 소주 들고 치킨과 함께 찾아뵐게요. 아, 치킨 좋네요. 빨강 땋콩 잘 안 나온대요 지금. 어, 그래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대 이제. 왜지? 아, 치킨 맛있겠다. 빨리 오세요. 수요일에 오세요. 전쌤, 이피디님, 캐리님, 이박사님 모두 모두 한 해 건강 잘 챙기세요. 참, 쌤 유튜브 좀 빨리요. 아, 유튜브 왜 빨리 안 올리세요? 제가 게을러서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올리는 게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 근데 올려도 뭐 이상하게 올린다는 소문이. 그러게요. 똑같은 걸 두 번에서 올리시네요. 편집이 잘 해가지고. 네, 무지개길님. 선생님, 피디님, 캐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조금 답답한 게 선생님 뵈러 가야겠다 싶었는데요. 듣다 보니 전털사 이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전부 다 털어주는 사람들. 다 털어주시나요?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올렸는데요. 우와. 문자 보내자마자 답장을 보내주셔서 깜놀했습니다. 그렇지, 뭐라고 보낸 줄 알아? 저기 녹음할 때 오세요. 그렇군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네. 뭐하고 계셨어요 그때? 따닐었겠지 뭐. 아무튼 무지개길님은 잠시 후에 전탈사에서 네.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댓글에서 너무 힘을 뺐는데. 네. 아, 법륜스님한테 제가 진심한 사과의 말씀을 저희가 예.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미쳤나 이씨.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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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부릅뜨고. 야, 거기서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뭐야. 누가 뭐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뭐 그 양반이 좀 유명할 뿐이지. 내가 덜 유명해질 뿐인 거고. 그 차이지 뭐. 그러면 유명해지세요. 시끄러워. 자, 그러면 김희원과 정치인 사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또 누구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 왜 갖고 왔어? 다 보지 않았나? 아, 요새 하도 싸우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안 봤어요 저희가. 안 봤어? 아, 그래요? 네, 안 봐서. 예전에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안 봤습니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 오래 안 봐서. 그래서 두 분이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의 뭐 언론에 나는 거는 그렇게 싸움하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분석이 좀 있을 정도로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도 만만치 않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은 장관이 훨씬 높으니까 당연히 뭐 장관이 이기겠지만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사주적으로 두 분 중에 누가 이길까? 그냥 상성이 어떤지. 근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장관임에도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흔들어놨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싸움 받기 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투 성향. 그걸 궁금해서 한번 뭐 프로 보죠 뭐. 네. 네. 그 뭐가 어떤 게 프로 짓는 얘기? 그 사주를 좀 풀어 주세요. 올해 두 분이 올해 사주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자. 지금 딱 음력으로서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두 분 다 60 몇이야? 3시고 60이시고 그러네. 추미애 장관이 더 나이가 많고. 예, 58년생이니까요. 58년이고 경 58년이니까 보면 48자가 아, 무술 58년 개띠라고 무술 개해 갑인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없고 시간 없고 그다음에 저기 윤석열 경자 기축 정묘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 추미애 전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예 추미애 장관은 전장관이구나 추미애 장관은 사주가 좋아요 쭉 쭉 좋아요 예 자기 그 공부하는 것대로 다 되고 고집도 있고 그런데 이 윤석열은 중간에 기축 이런 걸 참 고생을 좀 했겠어요. 막 그게 내가 보기엔 이제 오래 네. 공부를 오래 했다고 예, 예, 예. 앉아갖고 돌을 닦았더만 이렇게 사실을 몇 년 동안 안 돼가지고 뭐 그 정도? 예. 근데 올해는 둘 다 다 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 아 그래요? 예. 올해는 경자잖아요 이분 이제 환갑 한 바퀴 돌았잖아 수기운이 들어와서 이분 화로 태어났거든 윤석열은 화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은 목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 올해 물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라 아 그 윤석열 그 총장은 물이 들어오니까 불이 꺼지겠죠. 오 올해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좀 네. 인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네. 뭐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다 잘리는 셈이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면 뭐 겨울이나 가을쯤 하겠지요. 겨울이나 가을? 네. 그까지 간다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총선 전에 그만두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어요?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럼 추미애 장관 좀 어때요? 3월 전에 끝낼 수도 있고 추미애 장관은 뭐 계속 하는데 올해는 뭐 이분도 한 여름 지나고 가을쯤에는 답답하겠다. 가을쯤에? 네. 왜? 모르겠어. 이게 좀 자 글자가 아니 근데 이분은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은데. 밀고 나간다. 응, 밀고 나가겠어. 두 분의 상성이 좀 어떻습니까?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뭐가? 누가 들어옵냐고? 서로 붙으면 서로 뭐 누가 이기? 싸우면 뭐 이긴다거나. 그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고집이 세기는 추미애 장관 훨씬 센데. 아 그래요? 네. 아 윤석열 총장도 만만치 않은데 고집 세기로는. 아니 이 양반은 그냥 밀고 나가는데. 추미애 장관이. 네 사주가 이게 되게 좋아요. 위아래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 이분.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예요? 좀 줏대가 없다. 줏대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 환경의 변화가 왔다 좋았다 나빴다가 왔다 갔다 간다. 환경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예. 부침이 심하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자. 부침이 심하다? 이리저리 걸리는 것도 많다. 근데 이 양반은 뭐 무대뽀네. 근데 지금 네. 뭐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적합도 2위다 뭐 이런. 에이. 아니 이 사주에서 보면은 딱 좋은 거 없어요. 그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예요? 몰라 뭐 아무튼 그런 뭐 2위다 뭐 아니 뭐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뭐 그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론조사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어. 아 믿을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한번 내가 보니까 띄워가지고 네. 한번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냐면 지금 황교안 총리도 지금 결국 종로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못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뭐 딴 데 험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나간다 그러고 그 누구야 안철수 거기 신당 만들었잖아 이름이 안철수 신당이야 깜짝 놀랐나 아무튼 무당집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무당집이래 신당이라고 해가지고 무당집이 하나 신을 모시는 당이다 이래가지고 안철수가 죽었어? 안철수가 장군이야? 내가 들어는 봤다 내 강감찬 신당 무슨 뭐 을지문덕 신당 뭐 세종대왕 신당은 들어봤는데 나 메가더 신당도 있더라고 어, 있어 어, 진짜 을지문덕 저기 있는데 저거는 신당은 처음 봤어 제일 많은 게 광개토대왕 신당 뭐 이런 아, 거 그래요? 뭐 당군 신당도 많고 관웅 그래서 안철수 신당도 아무튼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안 되니까 뭐 합치자 뭐 이러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홍정욱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뭐 온갖 사람도 다 뭐 부르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전체 판을 봤을 때 야당은 전멸이야. 야당은 뭐 전멸이야. 아니 그건 이제 그거고 근데 사주에서 볼 때는 그런 뭐 큰 꿈을 꾼다거나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네. 국회의원도? 아 이미 지났구나 그건. 그 지났지. 어. 큰 꿈은 못 꿉니까? 네 못 꿉니다. 사주에서 뭐 어떤 게 때문에? 사람들 아랫사람들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자꾸 잡혀요 이 사람은. 잡힌다 뭐.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자꾸 잡아끌어요? 네 잡아끌어요. 아 안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오. 조직에 충성한다는 사람인데? 조직이 뭐 아랫사람 이 사람 다 있잖아. 어. 본인은 충성하는데? 본인만 충성하겠죠. 밑에 있는 사람 아 안 도와준다? 아 그럼 안 되겠네. 이 사람 검찰주의자더만. 그쵸. 조직을 사랑하는 게 조폭 새끼도 아니고 무슨 씨 조직을 사랑하고 지랄이야. 검사가 좀 그래요. 미친 새끼들이 씨. 삐쳐내 주세요. 네. 네. 그럼 추미애 장관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다 만들어가는데 위에서도 잘 만들어주고. 이분 대통령 이 사람 시간을 알면 내가 딱 한 번 얘기해 보겠는데. 대통령 될 수 있을지. 네, 있을지. 아 그 정도로 좋아요. 사 좋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추미애 장관 측근 여러분께서는. 네. 시간을 좀 알려주시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 제가 저랑 친한 극단 언니가 같이 학부모 사이긴 한데 아 추미애 장관 저기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이랑 아 그래요? 근데 뭐 뭐 그게 뭐 한 찾아와서 좀 상담을 좀 받으시면 아 추미애 장관도 좋다 그렇군요. 올해 좀 답답한 게 있는 거 올해 좀 잤다 갈 거예요. 근데 4월달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4월달 지나면. 4월 지나면. 총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이 살겠지. 그런 모양인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한번 뭐. 기대해볼만 하네요. 네. 어쨌든 4월이 약간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오늘 좀 재밌었는데. 네. 오늘 제목은 법륜대 전선생. 윤석열 댓글 댓글이야. 여러분 이게 제목입니다. 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네. 여기서 제가 지었습니다. 보통 제목 안 보고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냥 올라오면 들어가요. 아무튼 엄청난 제목이죠. 네. 이거 안 들을 수 없다. 오늘 날이 추웠는데 재밌고 좋네요. 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듣는다. 아 빨리 알았어요. 빨리 듣네. 네. 과연 어디까지 편집돼서 나올지 네, 편집 안 할 거예요 오늘. 오케이 네. 좋아요. 다 나갑니다. 유튜브도 네. 올리실 거죠? 미쳤냐 이씨. 저희 1부는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전털사로. 네. 다시 뵙겠습니다. 됐고 이제.